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년생, 몇 월, 며칠 이름이랑? 85년생이고요. 신령님께 이제 종교적 의식을 하고 점을 좀 봐드릴게요. 너 구호보소사 한추어 삼천리 서추어 구만리 앵경말년 지적가치고 활자 자태가 고대고 소띠잖아요 본인이. 소띠여서 그런지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본인도 본인을 다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주팔자를 졌어. 본인이 스스로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빡빡 밀고 108배를 목에 끼고 양손에 목탁을 들고 여부를 하면서 비구니 스님처럼 살아도 살아야 되고 여승 아닌 여승으로 살으라는 사주팔자다. 너무나도 여자 팔자 치고 기구하고 드세고 화려하다. 본인이 지금 내 앞에서는 목걸이도 끼고 루즈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왔지만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알맹이가 썩었어. 그러니 아이고 할머니가 아유 너는 정말로 남자의 팔자처럼 드세고 화려하다. 그런데 본인은 고아 아닌 고아의 사주팔자야. 어? 본인이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수, 어머니가 있어도 엄마가 없는 수에 본인이 놓여 있어요. 내 아버지를 남을 주고 남의 어머니를 갖다 내 엄마처럼 섬기고 내 엄마 남의 남을 주고 내 다른 아버지 갖다가 내 아버지처럼 섬기고 살아. 아유 불쌍해. 그런데 우리 사례자 언니야, 너 지금 피비린내가 진동을 오고 어? 집안에 이 송장 썩은 내가 진동을 해. 그러니까 상문이 들었어 본인한테. 어? 본인네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어? 누구야? 언니 저를 좀 봐준 저희 가족 언니요. 언니? 네. 그런데 이 여자분의 하는 말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니가 그렇게 말하나요? 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 이 이름이 본명이야? 아니요. 그러면 본명이 뭐야? 그게 아니라 지금 들리는 게 이 아버지가 정씨고 어머니가 이씨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성을 내가 아이고 왜 그래 왜 울려 그래 본인이 내 성을 안 갖고 다른 성을 가지고 살아도 사는구나.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2살 때 엄마가 그 전 아빠한테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야밤도주하듯이 저를 업고 거의 맨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여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돼서 그래서 거기 여관 사장님이 저희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저를 건너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린 시절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가족의 원래 일원이라고 평생 살았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만 속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좀 배신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한심한 여자야. 너 진짜 바보구나. 이 언니가 지금 내 몸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어렸을 때 이 언니가 말 안 하고 있다가 이 언니 몸에 몹쓸 병이 걸려서 그러고 나서 본인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장례식장까지도 코빼기를 안 비춰. 넌 정도 없어? 같이 뛰어놀고 같이 밥 먹고 씻고 했던 정도 없냐고. 언니가 제가 장례식 안 간 걸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들리니까 보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이상한 소리만 계속 삑삑삑 하고 있어.
뒤에서 아주 그냥 이를 갈어. 나쁜년! 어? 지금 와서 이미 울면 뭐해? 마지막 길 가는 길이라도 저승길 좋은 데 가라고, 언니! 함께 했던 정이라도 좋은 데 가라고! 기집애야, 갔었어야지! 그래서 왔잖아요. 여기가 장례식장이냐? 점집이지? 아무리 피가 다르고, 어? 본이 다르고 성이 다르래도, 가족이야. 마음으로 낳은 게 더 무서운 거야. 너한테 말 안 하고 했던 거. 아유, 눈물이 다 난다. 너 삐뚤어질까봐. 어? 너가 사내 새끼도 아니고, 기집애 새끼여서, 너 삐뚤게 잘못 클까봐. 어디서 구박 받을까봐. 애미 없는 년이라 손가락질 받았고, 애비 없는 년, 어? 너 정말로 방황 많이 할까봐.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살아. 천도제라도 지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를 해. 언니야, 미안하다고. 못 가봐서. 그리고 본인네 언니 못 잊지 않아. 다만 본인한테 서운했던 게 너무 많아.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친부모님보다 더 내가 진짜 너 엄마인 듯 마냥 너를 키웠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너 올 줄 알았다. 기다렸어. 겉눈을 감는다지만 이 언니 속눈 뜨고 기다렸어. 너 올 때까지. 본인이 이제 마흔이잖아. 응? 본인이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그런 나이면 본인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 안 좋게, 응?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과거 없는 사람은 어딨고 흠 없는 사람은 어딨어. 본인 못나게 키워주지 않았고 본인 비뚤게 키우지 않았어. 과거는 과거야. 앞으로가 중요해. 미래가. 죽은 사람 미워하면 뭐하고 원망하면 뭐할 거야. 이미 간 사람. 그러니 죽은 고인에 대한 예우라도,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안다면 본인이 더 보란 듯이 그분의 언니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려고 좀 해봐요. 여기 온 거 그래도 큰 용기 가지고 잘 왔어요. 우리 악수라도 한번 하자. 잘 되길 진짜 나도 기도할게.